안녕하세요, 을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카 느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카 룩이 뭔지, 그럼 라이카는 어떤 색감이 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뭔가 끌려서 라이카에 입문을 하셨을 텐데, 정확히 내가 뭐 때문에 라이카에 끌렸을까? 그냥 기기 자체가 좋았을까? 아니면 그 이중상 합지로 사진을 찍는 사용자 경험이 좋았을까? 아니면은 라이카가 뽑아주는 사진이 좋았을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느끼는 이러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은 제가 느끼기에 딱 전형적인 라이카 룩입니다. 뭔가 투명하고 동시에 선명한 느낌이 들면서 그 다음에 뭔가 공간감 까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저는 가장 제가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카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카 같은 경우에는 광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찍어도 이렇게 지금 밤에 찍어도 굉장히 선명한데요. 그런 느낌을 되게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서 찍으면 좀 과장해서 공기의 느낌까지 찍힌다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선명하고 투명한 사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라이카 룩입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은 제가 조금 차분하게 보정을 하긴 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이 저는 또 라이카 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제가 화사한 발색을 추구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보다는 좀 더 선명한 그런 좀 더 화사하고 선명한 발색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라이카는 원본 사진 자체는 굉장히 플랫하지만 그 결과 내가 색을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선명하게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카메라를 사용할 때도 원하는 만큼 색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카는 이미 제가 색을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그런 선명한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후보정할 때 노출 정도만 건드리고 약간의 그 컨트라스트를 더 준 다음에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트라스트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굉장히 선명하고 컨트라스트가 있는 결과물을 이미 뽑아 주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발색 정도만 컨트라스트를 좀 더 주고 마무리를 하는 형태로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물 사진도 라이카 사진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도 선명하고 동시에 그 맑고 투명한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까지 납니다. 물론 디지털 그런 카메라가 샤프니스가 좋은 그런 렌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라이카 렌즈는 특히 제가 사용을 주력으로 요즘 사용하고 있는 아포크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느낌도 들지만 동시에 막 샤프하고 날카롭다는 느낌보다는 부드럽다는 느낌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아포크론을 주로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즐겨 사용하는데요. 물론 아포크론이 아니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사모룩스나 또는 심지어 뭐 엘마 렌즈라든지 또는 주마리 렌즈 할 것 없이 다 선명함을 유지한 채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이 어느 정도 납니다. 막 칼처럼 샤프하다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카가 인물 사진에 어떻게 보면 최적화된 그런 카메라 또는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라이카 룩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역광에서의 그런 표현력인데요. 보통 여러 가지 타사 바디를 많이 사용해 봤지만 역광이 굉장히 심할 때 얼굴 부분을 이 노출 오버해서 찍더라도 얼굴 부분의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날아가는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라이카로 굉장히 심한 역광 상황에서 렌즈로 빛이 완전히 직광으로 확 세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찍은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소니 GM 렌즈를 사용해서 85mm 1.4 GM 렌즈를 사용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역광 상황에서 찍은 거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디테일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느껴집니다. 이걸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애매한데요. 피부의 텍스처라든지 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살리려고 오히려 보정을 하다 보면 원본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더 깨지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순광에서 찍은 건데요. 순광에서 찍을 때는 그런 느낌이 사라집니다. 소니 역시 이제 소니의 85mm 1.4 G 마스터 렌즈로 찍은 건데요. 선명하고 다 좋죠. 근데 발색면에서는 여전히 라이카 대비 약간 저는 채도가 약간 톤 다운된 좀 플랫하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라이카 룩이라는 거는 저는 발색에서도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렌즈가 가져다주는 선명한 느낌,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 또 맑고 투명한 느낌, 그것 때문에 생기는 공간감, 그런 느낌. 공간감이라는 거는 어떤 주제와 배경이 분리돼서 생기는 그런 심도가 얕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심도를 깊게 찍더라도 라이카는 여기가 전경이고 여기가 굉장히 멀리 있는 배경이구나 이런 느낌이 확 느껴질 정도로 약간 2D 이미지에서 약간 3D 느낌이 나는 묘한 그런 착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소니로 찍은 사진도 그런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라이카 대비 조금 저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니와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카메라별 뭐 특징이 다 있겠지만 라이카보다 발색이 소니가 조금 더 차분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보정 관용도가 더 높아서 좋다. 얘가 더 플랫하고 뉴트럴해서 건드리는 대로 다 보정할 수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제 라이카와 소니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영상은 소니가 너무 편해서 찍지만 가끔 제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나 또는 이미 영상을 찍느라고 소니 카메라를 들고 있는 김에 사진까지 찍을 때 느꼈던 건데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아쉽다라는 의미는 라이카 느낌대로 제가 똑같이 보정해도 발색도 약간 플랫한 느낌이 들고 차분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컨트라스트를 줘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샤프한 느낌이 들어서 그 경계를 찾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도 이제 소니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상당히 라이카스럽게 보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 메타데이터를 보지 않으면 저도 이 사진은 라이카로 찍은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G마스터 렌즈도 좋기 때문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보정을 하려면 라이카보다는 보정 작업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장 정도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보정을 하는 입장이라면 보정을 하는 시간을 장당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라이카 룩이 저한테는 훨씬 더 좀 편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사진 모두 다 소니로 찍고 라이카 룩처럼 보정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좀 건드려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발색을 좀 더 따스한 톤으로 약간 더 넣어야 되고 발색의 컨트라스트, 사진 전체의 컨트라스트를 올리면 소니가 이미 샤프하기 때문에 너무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발색의 세츄레이션 부분에 컨트라스트만 올리기 위해서 후보정할 때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동일하게 공을 들였지만 역시 이 오른쪽의 사진은 배경의 그 처마 밑에 붓과 배경의 굉장히 밝은 부분에 노출차가 심해서 역광 상황인데 이 북에 디테일이 날아가기 전까지 보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더 라이카 룩처럼 진득한 발색도 좀 더 강하고 그런 느낌으로 보정을 하려고 하면 이 북의 질감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좀 더 차분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좀 더 진득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라이카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게 저한테는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이제 소니 카메라를 찍고 라이카 룩으로 보정을 한 겁니다. 각자 그 옐로우 톤이나 아니면은 카키색 톤이나 레드 톤 요런 것들을 각자 컬러를 좀 더 팝하도록 세츄레이션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라이카 룩으로 만든 건데요. 만약에 라이카로 찍었던 사진이었다면 그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노출만 건드려주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사진은 소니로 찍은 사진인데요. 요 사진을 지금 이제 그 라이카 룩으로 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원본 자체는 굉장히 플랫합니다. 로우 파일로 찍고 제가 픽처 프로파일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자체는 이렇게 굉장히 플랫한 사진이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는 라이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라이카 룩으로 좀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시간과 공을 들여야지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바로 비포랑 애프터를 제가 같이 넣었는데요. 라이카입니다. 라이카 M10으로 찍은 거고 아포크론 50mm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가 로우 데이터고요. 오른쪽이 제가 살짝 보정을 한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보정을 하지도 않고 특히 색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본 자체에 모든 컬러가 풍부하게 들어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컨트라스트 어떤 발색이 있어서 컨트라스트를 좀 더 주고 노출만 따서 인물을 따서 노출만 좀 더 주고 배경의 노출은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 컬러 팝한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왼쪽이 소니의 RAW 파일이고요. 오른쪽이 라이카의 RAW 파일입니다. 왼쪽 오른쪽을 보면은 확연히 그 라이카 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른쪽이 좀 더 왼쪽 오른쪽 둘 다 플랫한 그런 무채색의 느낌이긴 하지만 오른쪽이 그래도 그 원본 자체가 컨트라스트도 좀 살아있고 색들도 약간 뚜렷이 각각의 모든 색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왼쪽은 여러 가지 색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색과 배경의 색, 무채색 이런 것들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말 뉴트럴한 그런 중립적인 색이 나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보정을 한다라고 하면 보정 관용도 자체는 상당히 높겠죠. 그 이미 풍부한 색감을 죽이기보다는 아무것도 없는 색감에서 색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훨씬 더 관용도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라이카가 그 RAW 파일부터 뽑아준 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거의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저한테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런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쭉 라이카 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느낀 라이카 룩은 라이카 색감, 크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RAW 파일 자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컨트라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동시에 부드러운 선명하고 맑고 투명한 느낌도 나지만 동시에 부드러운 느낌도 난다. 이런 게 라이카의 여러 가지 렌즈를 마운트해서 찍어보더라도 느껴지는 동일한 그런 느낌이고요. 또 뭐 룩스나 크론에 따라서 좀 더 발색이 강하고 좀 더 투명한 느낌이 강하고 이런 거에 개성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라이카의 느낌은 좀 발색이 저는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그런 발색이 좀 진한 사진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라이카는 색을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뽑아준 것 자체를 조금 더 진하게 그냥 그 후보정에서 컨트라스트를 주고 노출만 보정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카 룩은 저에게 있어서는
보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사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라이카 룩이고요. 두 번째는 역광이든 어둠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디테일을 최대한 유지한 채 사진을 뽑아준다. 아마 이건 렌즈의 그런 그 옵티컬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라이카룩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면 타사 바디로 찍은, 특히 제가 영상을 찍으니까 이제 소니 바디로 찍고 같은 로우 파일을 분석해 봤을 때의 느낌은 조금 더 라이카보다 플랫하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카룩으로 보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색별로 좀 분리해서 약간 더 발색을 강하게 한다든지 몇 가지 더 스텝을 넣어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이 제가 좋아하는 라이카 룩을 소니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 그 다음에 소니의 G 마스터 렌즈도 충분히 좋은 렌즈이지만 역광 상황이나 노출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그 고감도 상황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소니 바디가 아무리 고감도 대응이 좋더라도 디테일이 조금씩 뭉개지는 게 느껴진다. 특히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피부의 톤이라든지 피부의 발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원래의 그런 그 느낌을 정보를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해서 보정을 너무 과하게 하면 오히려 더 보기 힘든 그런 사진이 나온다라는 그 경험을 여러 번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라이카 룩은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이카 룩에 대해서 한번 그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면 여러 가지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저희 이제 독자분들이나 저도 새로운 시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라이카 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